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어제 또그 20대 여성분이 자동차 튜닝샵에 갔다가 대형견 말라뭇한테 목과 어깨와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목 뒤에 좀 크게 물려서 뜯겼고요. 그다음 어깨랑 등이 물렸다고 합니다. 지금 양쪽 주장이 좀 서로 다른데요. 그 돈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샵 주인은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또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또 튜닝샵 쪽에서는 치료비는 줄수 있지만 입원비는 줄수 없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튜닝샵 주인이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치 3단의 진단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뭐 법률적인 걸 다룰 수는 없고요. 왜 걔가 자꾸 무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라무타가 사람을 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 2월 달에도 말라무타가 초등학생을 물었고요. 그리고 20년 전으로 가면, 18년, 20년 전으로 가면, 우리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대형견들을 이 아파트나 실내에서 키우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 마리 대형견을 아파트 안에서 키우는 것도 많이 보여줬고요. 근데 그게 사실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도 많거든요. 실제로 아파트에 키우고 있지 않은데, 그 견주가 개를 간구하기 위해서 분양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물농장에 출연했다면 분양이 잘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가지다가 개를 마치 키우고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방송국에서 동물농장 작가들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대형견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많은 대형견을 견종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동물농장에서는, 원래 뭐 웅자도 유기견이었다, 상근이도 유기견이었다, 그런 뭐,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지, 과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감성적으로 가고, 그리고는 또, 뭐, 사지 말고 입양하자고, 또 이런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지 말고 입양하자,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애견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저희가 봉사활동 가보면 90% 이상이 믹스견이고 발발이거든요. 일부는 시골 농가에서 그냥 풀려서 돌아다니다가 자기들끼리 교배해서 태어난 개들이 있고, 장날 입양한 개들이 많고, 자기들끼리 교배가 되어서 자체 번식이 되어서 또 늘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또 돈이 되다 보니까 일부러 번식을 하기도 한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태어나고 있지만, 자체 번식이 되기도 있지만, 의도적인 번식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번식한 경우가 많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테레비에서 광고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테레비를 보고 감성에 좌우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나라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기견 수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는 또 번식을 못하는 주가 있어가지고, 농장이 없는 주가 있어요. 유기견만 분양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 나라 또 유기견이 그렇게 발생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와서 유기견을 사서 갖고 가서 후원금도 모금하고 돈 받고 분양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거는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심각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이유로 해서 대형견들을 실내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한 18년, 20년 전에 유치원에서 말라뭇타를 키운 거예요. 우리가 테레비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말라뭇타가 애교도 많고 둥글둥글하게 곰처럼 생겨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애기를 물어서 유치원에 있는 애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로 말라무타가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기를 무는 사고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제 후배가 여자 후배인데 원룸에서 원룸 한 투룸 정도의 좀 평수가 좀 있는 뭐 곳에서 실내에서 말라무타를 키웠었는데 아프카나운드랑 되게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새끼를 놓게 됐는데 그 새끼를 한번 만지는 순간 그 말라무타가 그 강아지들을 12마리 낳아서 12마리 다 물어 죽였어요. 그냥 물어 죽인 정도가 아니고 물고 패대기를 치고 물고 천장으로 던져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주인한테도 으르렁거리고 달라들고 덤비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모든 말라무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라무타에 의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말라무타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무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는 저희가 맨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겁이 많은 개들입니다. 겁이 많아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 하고 신호를 준다고요. 아니면 몸을 움츠리거나 아니면 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근처에 가거나 잡으려고 하거나 근처를 지나면서 뒤가 보일 때 그때 겁이 나서 물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소유욕요. 사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 있잖아요. 뭐 카페트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소유욕 때문에 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도 이렇게 시그널 하면서 하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한두 번 물어본 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버리면 신호 없이 바로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능적으로 개들이 이렇게 뛰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뒤가 보이면 본능적으로 찝어버리거나 물어버리거나 그러는 본능을 또 가지고 있는 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냥 습성 같은 거죠. 그런 습성이 좀 가진 개가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도 바로 그런 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 집에 묶어서 키우니까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뭐 풀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내 경계를, 개들마다 그 경계라는 그림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경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집을 방어하는 거, 내 주인을 방어하는 거, 내 가족을 방어하는 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물기도 하는데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왈왈왈 짖거나 오지 말라고. 아니면 엉거리거나. 근데 그게 한두 번 물어본 개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 없이 바로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신호 없이 물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세 경우 다 사회화가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사회화가 잘 되어 있다면,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도 사실은 물지 않습니다. 사회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무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물어버리는 게다 사회화가 안 된다 이러면 그냥, 그 개는 그냥 미친 개죠. 걔가 그냥 미치지 않고서는 이유 없이 물진 않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고쳐집니다. 80%는 아주 쉽게 고쳐지고요. 20%는, 그20% 중에서 80%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고쳐집니다. 근데 그20% 중에서 또 20%는 같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저하고는 예를 들면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장소가 바뀌었을 때는 같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개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카센터에 있던 개 같은 경우에는 말라무타인데 타이어에 묶어놓고 위에 배터리를 하나 얹어놨어요.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사실 개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사료도 있다고요. 그리고 말라무타 같은 경우에 허스키도 그렇고, 이 썰매견인데 썰매를 끌다 보면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우편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 짐이 최소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료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거리를 가는데 그 개들 먹을 걸 가지고 간다면 다른 우편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을 풀어서 사냥을 하게 합니다. 뭐 대동물을 잡는 건 아니고요. 토끼라든지 이런 작은 짐승을 잡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스피치견들의 형태를 띠는 개들은 또 서열을 정하는 걸또 좋아합니다. 으르렁거리고 서열을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들이 물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또 개들이 볼때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가방을 맸다거나, 가방을 흔들고 간다거나, 지팡이를 집었다거나 하면 자기들한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괜히 이제 개가 물까 봐 이렇게 겁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겁을 내네 하면 도둑이나 이런 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했으니까 겁을 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오해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아 물겠지 겁을 내겠지 하면 아저 사람이 나보다 약하구나 하고 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겁을 내면 아저뭐 잘못했는가 보다 도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겁을 낸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꼭 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회화가 잘 됐고 카센터에 있는 개가 튜닝샵에 있는 개가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고 그런 손님들이 개를 만져주고 그런 사회화가 되어 있다면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 거고, 뭔가 모르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는 거거든요. 그 말라무타가 잘 문다는 건,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그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말라무타 특유의 기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기질이 아니고요. 뭐 서열을 가린다거나, 예를 들면, 작은 짐승을 잡아먹었다거나, 또, 뭐, 주인이나 집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보호 본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튜닝샵에 봤는데 그 주인하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걔가 보기에는, 우리 주인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개들이 보통 물때 정면으로 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 지나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멀게 둘러가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붙지 마시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안돼 있었잖아요. 고정을 해놨지만 휠에다가 배터리 얹은 건 고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가 물렸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뜯겼습니다. 여성분이 살을 당겨서 짚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다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이렇게 막 깊숙이 물은 건 아닙니다. 깊숙이 물은 건 아닌데 물고 이렇게 뜯겨버렸어요. 뜯겨버려서 거기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없거든요. 당겨서 집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목은 또. 목을 당겨서 짚게 되면 이렇게 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피해자가 좀 고통이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살점 자체가 껍질만 뜯긴 것보다 살점도 같이 뜯겼습니다. 그리고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게 만약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됐으면 또 주인이 빨리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물어버렸으면 정말 큰 위험이거든요.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견주들께서는 충분한 사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키운다 이러면 성견을 데리고 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손님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습성을,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회화 교육이라죠. 대부분의 지금 개 물림 사고는 사회화가 결여돼서 그래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요. 너무 이렇게 에워싸서 키우고요. 너무 보듬어서 키우고요. 너무 개한테 자유를 많이 주고요. 그 자율이 방임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산책할 때 심한 노즈워크랑요. 과한 노즈워크랑 줄을 길게 해서 다니는 거. 그게 개의 자아를 키워버리고 개의 공격성을 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TV에 나와서 훈련사들이 걔한테 자유를 주라. 냄새를 많이 맡게라. 끈을 느슨하게 풀어줘라.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개 물림 사고나 개가 사람 보고 짖거나 공격성을 띠거나 개들끼리 짖거나 공격성을 띠는 일이 너무 많고 요즘 상담의 99.9%가 그런 문제로 해서 일어나는 상담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애견인들이, 초보자들이, 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해서 인기에 편성해서 좋아할 말만 한다면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많은 반려견과 많은 애견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꼭 교육은 필요하고요. 산책이란 건 교감입니다. 그리고 사회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포퓰리즘으로 초보 애견들이 좋아할 만한,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이런 건 그냥 인기 편성을 위한 심한 노조워커랑 줄을 느슨하게 풀어줘라는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내 인기를 위해서 많은 초보자분들을 선동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나눈다면 정말 큰 사회 문제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애견 공원이 지정이 된다면 그런 애견 공원을 통해서 많은 반려인들이, 애견인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면 TV에서 새나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다 개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수 있는 장이 됩니다.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비싼 뭐 건물이 서거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곽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공원에 헬스만 쳐서 대형견, 소형견을 구분할 수 있는 헬스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 좀 만들어주시고요. 개들 화장실이죠, 그냥. 약간의 낮은 벽과 모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을 치울 수 있는 변수거 함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등산할 때도 이렇게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 부는 거요. 그런 에어건이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털이 막 붙으니까, 먼지가 붙으니까 그걸로 털고 가면 좋잖아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려견들도 이렇게 오물이 묻는데 목욕을 자주 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산책은 매일 하지만 목욕을 자주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털고 가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물권 주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애견인들이, 천만, 이천만 애견인들이 원하는 건 동물권이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제 방송을 보고 제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만 애견인, 이천만 애견인은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아니라고요. 동물권을 주장하는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아니고요. 저희 천만 애견인, 이천만 애견인은 동물복지를 필요로 하고 동물 복지를 요구하는 애견인입니다. 동물 보호 단체와 애견인은 좀 다릅니다. 동물 보호 단체가 개를 좋아하는 것과 애견인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동물 보호 단체와 애견인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애견인들은 종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요. 독 스포츠도 즐기고 싶고요. 애견 복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동물권 단체는 인권위에 동물권을 놓고 동물권을 주장하지 종에 대한 가치나 종에 대한 보존이나 반려동물의 그 교감적인 반려동물과 애견인의 그런 교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개에 대한 동물에 대한 권익, 인권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인권위에 놓고 싶어 하는 게 동물권이고요. 애견인들이 원하는 천만, 이천만 애견인들이 원하는 동물복지는 반려견과 애견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복지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